참 예수님, 네, 어느 성당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구두방을 경영하는 이 신자가 본당 신부에게 와서 고백성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래 했습니다 하고 고백성사를 보는데 이제 다 끝난 것 같아가지고 본당 신부님이 다 하셨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아니요 반만 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나머지 반은요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 그것은 이따가 보좌 신부님한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좌 신부님도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시니까요 그랬답니다. 이제 거기다 하나 제가 좀 덧붙여서 그럼 부주임 신부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 답은 뭐냐면 부주임 신부님은 발이 너무 커서 우리 가게에 맞는 신발이 없습니다. 아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꼭이 구두방 주인 같은 그런 그 신보가 우리들 마음에도 있고 아마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그이 마음도 이와 비슷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그 둘째 아들은 구두 맞추러 가느라고 아버지한테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안 갔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잖아요.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그 아들, 그리고 또 싫습니다 그래놓고는 또 나중에 마음 돌려서 이제 가는 그두 큰아들,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그 모습이 실제로는 따지고 보면 우리 마음속에 다 공존하는 우리 인간의 그런 이중성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때로는 그야말로 천사같이 또 착한 마음을 먹다가도 또그 순간에는 또 어떤 순간에는 완전히 그 악마처럼 이렇게 또 변하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그야말로 우리들의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러한 그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고 다시 또그 길을 제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그이 복음 말씀의 그또이 성경 말씀의 그 기본 정신일 겁니다. 우리들의 그이 마음을 이렇게 그이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청개구리 마음과 같다. 정용철 시인은 마음이 쉬는 의자라는 그 시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 전에 평일미사 때 한번 했었는데 오늘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심보를 한번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도 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하면서 잘난 체도 합니다. 나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닫기도 합니다. 나는 정직하자고 다짐하면서 꾀를 부립니다. 나는 떠난다고 하면서 되돌아와 있고 다시 떠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참아야 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시원해 합니다. 나는 외로울수록 바쁜 척 합니다. 나는 같이 있자고 하면 혼자 있고 싶어 하고 혼자 있으라 하면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나는 봄에는 봄이 좋다고 가을엔 가을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략하라고 하지만 낭비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나는 남의 성공에 박수를 치지만 속으로는 질투도 합니다. 나는 너그러운 척하지만 사실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지만 불평도 털어놓고 싶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미워할 때가 더 많습니다. 흔들리고 괴로워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있습니다. 그 내일을 품고 오늘도 이렇게 청개구리로 살고 있습니다.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네.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날 와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족한 거또 잘못한 거 고백하고 용서받고 또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위로받고 하는 그 이유가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하도 고약해서 그 순간순간 어디로 튈런지 모르는 우리들의 그런 그 나약함 내지는 이중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지금 현재 내가 의인이라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선다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예언자가 그야말로 시대에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절규하듯 하느님을 대변하면서 피를 토하듯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네가 너를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고 그렇지 않고 또 딴 길로 간다 그러면 너는 망할 거다. 그러나 네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지금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네가 그것을 중단하고 하느님의 길로 다시 돌아온다면 하느님께서는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자가 아주 강력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죠. 그게 우리들이 이 미사에 와서 또 함께 그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 그거를 바울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독서 말씀에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독서 말씀에서 바울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더 높이 그렇게 여기십시오. 자기 것만 돌보지 않고 남의 것도 돌보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안에 그야말로 신의 요소가 가장 많은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또 모든 걸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그렇게 돌아가실 만큼 자신을 낮추셨던 분입니다.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하고 또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라고 바울로 사도는 말씀하시죠. 바로 그게 오늘 복음정신의 끝입니다. 내 마음 안에는 큰아들, 말은 싫다고 해놓고 가서 행동으로 하는 그러한 큰아들 같은 요소가 있는가 하면 말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는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 번 더 잘 챙겨보고 그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과 또 이웃에 대한 그런 배려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이 성경 정신입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살았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인색하고 구두쇠인지 마을 사람들이 전부 그냥 그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내가 지금 구두쇠 노릇을 하지만 내가 지금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몽땅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말만 했지 혼자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놔뒀던 거죠. 근데 하도 사람들이 뭐 구두쇠라 그러고 욕하고 그러니까 그 동네 어른을 찾아가서요. 어른한테 찾아가서 저는 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모으는데 사람들이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렇게 나를 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그 어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돼지가 어떤 현명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는 죽으면 내가 살도 주고 내장도 주고 그야말로 하다못해 그 족발까지 이 발톱까지 다 인간에게 주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그냥 더럽다 그러고 지저분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저 소는 저 하는 일 없이 그냥 저런데 소는 좋고 돼지는 나쁘다고 그러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러니 그렇게 답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소는
젖소는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유를 짜서 주지 않느냐. 근데 너는 지금 당장 사람들한테 주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돼지가 머쓱해졌대요. 죽은 다음에 모든 거 뼈다고 이 발톱까지 다 내주는 그거보다는 지금 오늘 사람들에게 필요한 뭔가를 제공하는 그 행동이 더 중요한 거다. 부자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재산을 모으면 뭐 하겠어요? 결국은 자식들 싸움, 유산 싸움 시키고 그 형제를 갈라놓는 꼴밖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에서 많이 보는 거죠. 차라리 그 마음이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실천하라는 게 또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한번 보시면 주보 보기 전에 빼먹은 게 하나 있다. 마더 데레사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더 데레사가 한 번에 한 사람씩이라는 그 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단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씩. 그렇게 해서 나는 4만 2천 명을 다 품을 수 있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금이 있다고 그러죠. 황금과 소금과 마지막에 뭐예요? 지금 당장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을 이렇게 그 이웃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주보로 돌아갑니다. 주보 보면은 오늘 특별히 서울 주보 특보라는 게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이 한 장을 제끼면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의 말씀 키워드 12개가 나옵니다. 12개가 나오는데 그 12개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이게 한번 쉬어보세요. 이 12개 중에 추상 명사가 몇 개인지 그리고 보통 명사가 몇 개인지 보면요. 추상 명사가 10개, 보통 명사가 2개입니다. 그 보통 명사 2개가 젊은이하고 가난한 이들이겠죠. 그리고 추상 명사가 10개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답게 또는 하느님의 자녀답게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단어, 마음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명사들입니다. 평화, 사랑, 희망, 연대, 기쁨, 위로 나에게 내 인생의 어떤 중심을 잡아주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 기둥이 되어주고 바탕이 되어주는 그러한 명사들은 다 추상명사들입니다. 눈에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단어들이죠. 그러나 그게 나의 그 삶에 불씨가 되어주고 화로가 되어주고 열매가 되어주는 그러한 명사들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열 개의 추상 명사들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보통 명사를 통해서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뜨거운 그 사랑과 또 그 이 동정심을 그들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젊은 애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미래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십시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바로 그런 게 우리에게 어떤 삶의 불씨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뜨거운 용광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 이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우리들의 정신이고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러한 그 이 사랑의 메시지일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 형제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너만 뜨뜻하게 그렇게 잘 지내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 당장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이게 교황님과 오늘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겁니다. 아멘.